반갑습니다. 송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8근까지 하고 어느덧 일주일이 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꽃 따고 나물 따다 보니까 뭐 일주일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루가 저물면은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오늘도 공부를 내가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아쉬워했다는데, 저는 오늘도 내가 저 나무를 왜못 캤을까 하고 아쉬워하고서 한 일주일을 지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나무를 따고 꽃을 따다가 저도 저 번성 자리에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놀기야 하겠어요? 그래도 좀 공부하겠죠. 다심수행장 8강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9강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행자가 용상의 덕을 바라려고 한다면은 긴 장고, 길게 그 고행 참아내야 하고, 사자의 자리, 네가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용락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제 전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행자 심정하면 이 말이죠. 행자, 수행자가 심정, 마음이 깨끗하면, 공부하는 수행자가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예요. 그냥 순수 무작판, 오로지 그 공부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의 그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제천, 모든 제자죠. 제천, 모든 하늘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천신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공자예요, 다공자. 이 찬자는요, 기릴 찬자. 아, 참 훌륭하다. 너가 모든 용락을 버리고 정말 공부만 하기 위해서 네가 나아가는구나. 이런 말이죠. 공찬이. 함께 찬탄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도인이라는 것은 이내 마음 공부만 하겠다는 그 사람, 그것을 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인이 연색하면 그리왈 연자의 색, 그러니까 남과 여의 그런 그리워하는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연색이라 그래. 연색.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 연인을 그리워하든, 아니면 내 부모를 그리워하든,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타고난 그 그리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오후 시간에요. 혼자서 막 나무를 따듬고 아니면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왜 누군가에 대한 항상 그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묻어져 있어요. 그 그리움이라는 게. 그래서 이 수도인은 그냥 이 마음에 그 순수 무잡한 어느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마음만. 그래서 도인이 연색하면 색을 그리워하면 선신이 착할 선자, 신선선, 신선도 되지만 뭐 귀신도 되고 다 포함된 그 신이에요. 그래서 착한 선신이 버릴 사자, 떠날 뒤자,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맨날 그놈의 응? 마음속에는 뭔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가 터지는지. 아직 멀었다. 너 고생 좀더 해보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버리고 여인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 꼭 저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중생심이 마주 발동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가득 꽉 차거든요. 아직도 청년 시절에 그런 거를 못 벗어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버리 아니라 사대. 자, 사대는 뭘 말할까요? 넉사자의 큰 대자. 그래서 이 사대를 우리 이 몸으로 이제 비유를 하죠. 사대를 땅지자, 물수자, 그다음에 불화자, 바람풍자. 자, 이렇게 해서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 사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살갗, 뼈, 머리털, 뭐 흙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살갗이나 뼈나 뭐 머리털이나 이런 뭐 골격들은 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의 성질은 뭐냐면 침, 오줌, 뭐 피, 그런 물의 성질이 갖고 있는 것들, 내 몸속에 그것을 물이라 하는 것이고, 화는요, 확확 열이 뜨겁게 달궈졌다가 또 식기도 하고 하는 열이, 우리가 열난다 그러죠. 그런 열 성질이 있는 것들은 다 화죠. 바람풍, 움직이는 기운인 거예요. 막 내가 운동성이죠. 내가 움직이고, 춤을 추고, 어쨌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움직이는 요소들은 바람풍인데, 자, 우리가 죽으면은 결국은 이 몸의 네 가지 요소, 지수와 풍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요. 자기가 각자 길로 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고요. 그 땅의 성질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수, 침이 자꾸 말라요. 몸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자꾸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물의 성질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몸이 돌아가시게 되면 차져요. 왜? 열의 성질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화의 성질이 떨어져 나가고요. 풍, 움직이는 것을 잘할 수가 없어집니다. 겨우 일어서서 앉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이 사대가 뿔뿔이 흩어질 때그 상태에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길, 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소 하나하나가, 사대 원소 하나하나가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고 살이 빠지고 침이 마르고 몸이 차지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어질 때는 이미 이 몸에 할수 있는 역할들은 다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가, 이 지수화풍 사대가 문득 흩어질 산이요. 문득 흩어집니다. 이랬죠. 죽음에 이르면은 이 사대는 문득 흩어지죠. 그래서 당장에 우리는 내일 일도 알수 없다. 이 사대가 언제 흩어질지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가 문득 흩어짐이라 불부 구준이라 이 말은 보존치 못한다. 뭐를? 오래 머물려고 해도 머무를 주자죠. 오래 머무르려고 해도 이 몸은 보존할 수 없다. 보존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떤 나의 몸에 인연이 다 되면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간다. 그래서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만 보존치 못함이니라. 금일도 석이라 이 말은 그 이제 금자에 날일자죠. 금일 나 지금도 말이에요. 오늘도 석이라 저물었는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조사 윗자거든요. 저녁 석자에 아 오늘도 저물었는지라 이렇게 하죠. 그 예성인들이 아 저녁에 오면은 아침에 뭐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하다가 뭐 이렇게 쫓다 보면은 하루가 또 가고 내 마음을 완연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석하다는 거죠. 이제 저물었는데 내가 내일은 안 보존할 수 없다. 내일 내가 눈을 뜰수 있을지 뜰수 없을지 나는 내가 알수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금일도 석이라 이 말은 오늘도 저녁인지라 잠옷 파자예요. 잠옷 옛날 고어체입니다. 행해라 잠옷 행할진저 어떻게? 아침부터. 이제 제자예요. 어조사 제자죠. 뭐뭐 할진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옷 아침부터 행할진저. 그러니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는 것은 이 행자는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요즘에 말하는 그런 행이 아니고 수행을 할진저. 어느 상황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물건을 팔든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며 내 마음이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를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막 쑥을 캐고 우리 풍경이가 나한테 앵겨붙고 하면은 그때 이렇게 내 마음을 놓았다가도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풍경에 있을 때내 마음이 동요치 않느냐? 동요합니다. 동요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 옆에 와서 그렇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세락이 후고원을 세상의 즐거울 낙자죠. 세락이라는 것은 세간의 즐거움 또는 세상의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이 후. 자, 지금 막 우리가 본인선 사태가 벌어졌죠. 자,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그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로지 지금 현재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내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지락펄락 할수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쾌락만, 즐거움만을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후의 괴로움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즐겁지만 그 즐거움에 막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눈에 띄었을 때는 그것이 결국은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정점. 이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딱 전달되었을 때는 그건 뭡니까? 나가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나는 정점을 찍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최고 정상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결국은 어떻게 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을 봤습니다. 그게 정점입니다. 정점. 그래서 내가 나한테까지 이 산중에까지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올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나한테도 다른 영상이 확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하고 딱 보면 저한테까지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성취비? 야, 그 나이가 3에서 30, 20대 후반에 이렇게까지 세상에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게 터지더라고요. 정말로 야 세상에 묘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후의 괴로움이거늘 어찌 탐착하며 탐하고 집착하느냐 이 말이요. 무엇을 이 말이요. 무엇을 내가 지금 즐거운 거 최고의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것이 계속 영원하느냐? 아니다. 이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은 후에는 고통이 또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날씨를 보십시오. 오늘은 따뜻한데 계속 따뜻합니까? 어느 날은 바람이 휘몰아치기도 하고 태풍이 치기도 하고 또 장마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사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위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사.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걸 탐착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탐착하며, 한번 참는 것이 일이니 장락이거늘. 한번 참으면 흰 즐거움이거늘. 내가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누가 그러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놀러 가자. 뭐, 어? 뭐, 그 인생 뭐 있어? 한번 즐기면, 그까이 거면 즐기면 되는 거지. 그까이 거 즐기면 되다가 잘못하면은 구렁텅이에도 빠지죠. 한 번에 내가 쾌락적인 것을, 아니면 잘못하면은 뭐, 우리가 마약의 세계에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이고, 뭐, 순간적으로 되게, 기쁜 것 같은데, 놀러 갔는데, 술을 마시러 갔는데, 뭐,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게. 그런 다른 어떤 쾌락을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장락이거늘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거늘 어찌 딱지 아니하리요 이 말이죠.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거늘 어찌 딱지 아니하겠는가. 도인이 탐하는 것은 어떤 뭐 탐이라는 것은 사람을 탐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물건을 탐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돈을 탐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모든 탐하는 건,
자, 그전에는 이 탐이 조개로서 이제 돈을 이제 주고받았다 그래요.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개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도인 탐은 이 탐을 말하는 거는 뭐예요? 욕심, 하고자 할 욕자. 그죠? 하고자 하는 욕.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들어가도 욕이죠. 그래서 도인이 탐하는 거, 마음으로서 뭔가를 막 탐하는 것은 수행자의 수치요. 이 말은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이 수치, 부끄러울 숫자, 부끄러울 치차예요. 수행자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출가푸는, 출가한 사람이 부유,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서 아니면 뭐 고급, 너무나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눈에 거슬릴 정도의 그런 부귀, 그걸 말하는 건데 마음이 이미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다 평정돼 있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비웃는 바가 된다는 거죠. 도인이 탐하는 것은 이 수행자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요. 출가한 사람의 그 부귀는 군자의 부끄러울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몸이 지수화풍 이 사대가 너무나 호른뜻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침부터 수행하고 저녁까지 초놈을 아끼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수행자는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소분지적하는 거죠. 조금 가지면서 만족할 줄 알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욕심을 낸다고 내 욕심을 마음대로 부린다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그런 삶과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심수행장 9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